손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도를 넘어선 손님들 때문에 소가리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.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며 손님이 업주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이른 저녁 청주의 한 식당 입구. 50대 여자 손님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낚아챕니다. 식당 주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당시 이 일행은 식당에서 4시간 넘게 머물며 줄담배를 피웠습니다. 수십 명의 다른 손님들이 담배 연기로 불편을 호소하자 업주가 나가달라고 요청했고, 술에 취한 손님은 도리어 업주가 자신들을 내쫓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사람 취급을 거의 안 하는 손님들 볼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. 그만두고 싶죠. 지난 1월에는 대전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쏟고 종업원을 폭행한 손님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손님들의 행패는 해마다 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